봅시다. 우리 31번은 빈칸 문제였죠. 31번부터 빈칸 문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 우선은 31번은 그 단어 빈칸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단어 빈칸에 이 단어들의 뜻을 몰라서 틀리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아. 특히나 sensor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오는 단어인데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앞에 but little 해서 나오죠? 근데 사실 여기 비동사가 들어가 있고요. red PP 형태, 여기도 PP 형태. 그러니까 사실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해석하면은 paid는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앞에 little 붙어 있어.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으로 해석하니까 거의 돈을 받지 않다. admired는, 그렇지, 존경받지 않다. sensor이란 단어도 어렵지 않지만, 모르는 학생들 있죠? 검열받지 않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다 PP 형태로 해석하는 겁니다. 수동태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challenged는, 그렇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다. discussed는 논의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paradoxical outcome. 첫 번째 문장에서도 paradoxical이라고 나오죠. 이 역설이라는 단어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어. 역설은 두 가지가 모순이 될때 역설이라는 말이 있죠. 역설이라는 말을 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순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좀, 아주 깊게 역설적인 것이 있대. 뭐에 관해서? professional status. status 하면 지위잖아. 전문적인 지위, 특히나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지위에 관해서, 특히나 어디에서요? In the medium of print에서, 여기서 미디엄은 매체로 해석하면 돼. 특히나 인쇄 매체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 지위에 관한 역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in ing 나오죠? 보통 in ing는 뭐뭐 할 때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ischarging 하면은 뒤에 있는 responsibility 보이죠? 어떠한 자신의 책임이잖아. 맡은 일이라고 하면은 이 맡은 일을 이행할 때, 할 때야. 뭐에 대해서요?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기자들은 당연히 description and commentary 하겠죠? 즉, 뭔가 묘사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논평도 하고요. 뭔가 설명도 하고 논평도 하는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할때 리포터들의 어카운터는요. 여기서 말하는 어카운터는 그치 설명이야. 얘네들의 설명은 기자들의 설명은요. are eagerly consulted. consult 하면은 참고하다죠. 참고됩니다. 여기도 수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에 의해서 참고됩니다. 참고된다라는 말은 스포츠 팬에 의해서 그 기사들을 읽어, 어, 그 스포츠 팬들이 그 기사들을 읽는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반면에,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of covering sports in its many forms까지 전면구 가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넓은 범위, 넓은 이 저널리스틱의 롤, 역할이야. 폭넓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에서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형식으로 스포츠를 커버링하는 데 있어서, 취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더 넓은, 폭넓은 그러한 역할에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are among 해서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most visible 하니까 눈에 띈다는 거죠. 누구 중에서 contemporary writer 하면은 여기서는 동시대의라고 나와 있어. 동시대의 작가들 중에 굉장히 눈이
잘 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스포츠 저널리즘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얘가 역설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선생님이 이 단어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죠? 가장 눈에 잘 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가장 눈에 잘 띄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눈에 잘 띔. 스포츠에 관해서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죠.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폭넓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동시대의 작가들 중에서는 눈에 가장 잘 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The Ruminations에서 나오죠? 아래 나와 있겠죠?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The Rumination이 주어고요. Of the Elite Class. 뭔가 엘리트 클래스들의, 엘리트 계층의 생각은 뭐이거나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잘 띈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어. Celebrity라는 표현을 썼네. 그러니까 이들이 유명인급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유명인급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이 엘리트 계층들의 생각은요, are much sought after by the major newspapers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sought 하면은 seek의 PP 형태잖아. 그쵸? 그러니까 추구됩니다. 원해지는 거라는 거죠. 원해져. 누구에 의해서? 주요한 메이저급 뉴스페이퍼들, 회사들, 그런 뉴스 회사들에 의해서 원해지고 추구되고요. Lucrative contract being the envy of career in other discipline of journalism 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여기가 분사 구문이고, 독립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 앞에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죠? 분사 구문의 주어야. 그래서 their lucrative contract 하면은 수익성이 많은, 돈이 많이 버는 이라는 형용사 뜻이죠. 수익성이 많은. 수익성이 많은 contract니까 계약이지. 계약. 돈을 많이 버는 계약이 being, 이거는 is로 해석하면요, MB니까, 그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저널리즘 분야에 있어서 동료들의 MB, 부러움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포츠 저널리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셀레브리티이고, 돈도 많이 번대.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계약을 많이 따내나 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구나. 눈에 잘 띄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적어볼게. 뭔가 유명인급, 유명인사급이구며, 유명인사급이면서 수익성이 많으니까 돈을 되게 잘 번대. 근데 우리가 이 글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부터 내용이 바뀐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나 스포츠 저널리스트는요, Do not have a standing. 뭐가 없어요? 그치. 지위가 없어요. 그들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지위가 없다라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That 앞에 누구를 꾸며주냐면 standing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야. 얘가 선행사. 어떠한 지위냐면 correspond to 하면은 일치하는, 상응하는 size of their readership of their packet 해서, 리더십은 독자층이잖아. 독자 수나 pay packet 하면은 뭐 급여 액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층도 많고요. 급여 액수도 많죠. 근데 그만큼의 지위는 또 노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와 함께요? With the old saying that 이러한 어떤 속담과 함께요.
지금 괄호는 해석하지 말고 바로 대수로 넘어가 볼게요. 이 대수는 동격에 대시면서 앞에 있는 월드 세인과 동격을 이루고 있어요. 스포츠는요, is the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뭐다? 그치. 뉴스 매체의 장난감 부서라는 그러한 올드 세잉과 함께. 그러니까 잠깐 스포츠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되게 장난감 부서처럼 지금 좀 이렇게 지위를 낮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동격의 대절이죠. 스포츠는 그냥 뉴스에 장난감 부서다라는 그다음 올드 세잉. 그러면서 still readily to hand. 여전히 전해진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 to 부정사도 월드 세잉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동격도 예를 받고요. 이 to 부정사도 예의 월드 세잉을 받는 거죠. 근데 뭐로써 이러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냐면 dismissal 하면 묵살이죠. 뭐를 묵살시키는 거야? 가치를요. 이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을 가치를 이렇게 묵살시키려고 만든 그러한 이러한 올드 세잉과 함께 이러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더 이상 뭐할 데가 없다. 그치. 자신의 지위가 사라지고 있다.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들은 사실 앞에 내용과 뭐하고 있는 거야? 역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답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역설이냐? 당연히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부서라는 말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고요. 앞에 내용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제 빈칸 한번 읽어보자. The reluctance to take. 그래서 뭔가 꺼리는 것이죠. Reluctance는 to 부정사를 꺼리는 것이야. To take th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뭔가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꺼리는 것이 바로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어떠한 역설적인 결과냐? 동격의 대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much read에서 많이 읽혀진다라고 했죠. 인기 많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만큼의 지위를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여기 부분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많이 읽히죠. 그래서 레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가? 그만큼 앞에 little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뭐를 누리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해서 여기는 admired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글이라서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